오늘 그 제가 리뷰할 거는 그 컵들인데 컵겸뭐 여러 가지인데 지금 요거는 그 스웨덴에서 생산되는 군용 컵들이에요. 근데 요 가볍고 굉장히 재밌습니다. 그리고 코펠 안에 이 들어가는 사이즈라 보통 이제 백패킹을 한다거나 그러면 옆에 손님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기 일행도 있고 한데 다섯 개 정도면 충분한데 보통은 세개 정도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. 뭐 두세 개 가지고 다니는 게 좋고 이 제품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그 요새 이렇게 값이 이 플라스틱이 얼마나 비싸지가 않거든요.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왕관이 세 개가 있어요. 왕관 세 개가 있는데 요 트리플 왕관이 있는 게좀 비싸고 그 트리플 왕관이 없는 것들은 이제 기성품들은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색깔이 좀 약간 다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좀 싸고 그래요. 그걸 보시고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그 트리플 왕관만 또 반드시 뭐 좋다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밝히실 필요는 없고 이것도 이제 일종의 재미니까 그 이렇게 상품을 구분하는 법은 그렇다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. 이 보면 안에 이렇게 전부 다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글자들을 보면은 그이 어디서 만들었나 뭐 이런 족보가 다 나오는 거니까 구입하실 때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 이제 이 내열성 그 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이 뜨거운 걸 넣어도 인체에 건강에 큰 상관은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그건 모르겠어요. 남의 말이니까 내가 직접 써보고 하기에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내열성 용기 중에서 이게 두들겨 보면 알수 있고 여기다 뜨거운 걸 담아 보면 알수 있는데 이런 기성품보다는 확실히 여기 트리플 왕관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. 원래 미제 군용들도 다 그렇거든요. 여기 그래서 스웨덴 거는 여기 트리플 왕관이 있는 거를 이제 권장 드리는 거죠. 그다음에 아주 뜨거운 거를 갖다가 그 스시지 밥 같은 거 넣을 땐 그렇게 뜨겁지 않거든요. 근데 요거는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가지고 다닐 때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. 반 접이식으로 접을 수가 있고 이 접은 거를 뭐이 여기 약간 이 슬라이딩 할수 있는 거 이렇게 크기가 있으니까 요걸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백패킹 할때 주머니에다가 넣으면 되거든요. 배낭 주머니에다가.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에요. 쓸 때는 사정없이 잡아당기면은 펴져요. 펴지면은 이 훌륭한 또 높이의 어떤 밥그릇이나 국그릇이 될수 있거든요.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상표도 아이 상표 이게 좀 자연스럽게 떼어지는 그게 좋은데 이거 또 뭔가 또맛 여기다 뿌려가지고 얘를 긁어내야 된다고. 난 이런 게 굉장히 싫더라고요. 이렇게 뭐 기성품들을 파는 거 보면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글자들이 많이 써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용이라고 해서 팔긴 파는데 아까 색깔이 다르죠?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요즘에 개발된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백패킹 할때 굉장히 좋다는 거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. 저는 이제 밀리터리 캠핑이나 와일드 캠핑을 하다 보면은 이 약간 좀 카키색이나 우리나라 국방색이라고 그러죠. 카키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. 그래서 저도 이 카키색을 선호하는데 지금 이 바닥에 있는 카키 전부 다 다르다고. 그러니까 이 카키라는 말은요, 원래 이런 국방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혼탁하다, 여러 가지 색이 내재된 복잡하게 섞인 색을 갖다가 카키색이라고 그래요. 카키 우리는 카키색 하면 딱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색깔에 예민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불러요. 그냥 부르긴 그렇게 부르는데 생각은 그렇게 안 해요. 그러니까 카키의 색의 범위는 엄청 넓다는 거. 뭐 그렇다고 뭐 사막색 그런 것도 카키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? 뭐 그렇게는 이제 생각이 들지만 이 보통 이 사막에서 자꾸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그런 데는 이제 사막색 우리 그 군인들도 파병되고 하지만은 그 사막색들도 결국은 이제 그 섞인 여러 가지 색이니까 그리고 우리 뭐 보통 얼룩무늬 뭐 카모라든가 이런 그 제품들을 써보면은 거기에 사막색도 들어가죠. 위장 그런데 그런 거다 통틀어서 사실 카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그거는 틀려도 되는 말이니까 쓰다가
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. 근데 이런 거는 가벼우니까 이 철로 된 건 물론 뭐 이 텅스텐이라는 건 폼은 나죠. 근데 백패킹에는 안 어울려요. 우리가 차박 캠퍼들이나 사박 캠핑, 와일드 캠핑 하시는 분들은 이제 차를 거의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뭐 집차를 가져가든가 뭐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차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무거운 거가 가능한데 배낭족들은요 이게 가벼울수록 좋거든요. 배낭 그거 한 10kg 매면은 뭐 뭐가 아직 부러질 정도로 아파요. 사과 하나도 무겁다니까요. 백패킹 할 때는 이 시계도 잘 안 차요. 이건 낚시용이라 그냥 이건 수중 낚시용이라 차고 다니는데 낚시를 뭐 좋아하니까 항상 차고 다니는데 이 백패킹 할 때는 이것도 다 떼어놓고 가요. 무거워가지고 대신 대로 가벼운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니고 타프도 너무 넓은 거 안 가지고 다녀요. 진짜 우리나라 국산 제품 좋은 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이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.